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고요 예제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는데요 어, 파일을 클릭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교재에 수록된 CD를 설치하셨다면 데이터를 설치하셨다면 C드라이브 안에 어, 커마 1급이라는 폴더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 스프레드시트 가시고요 기출문제 따라하기를 같이 실습할 겁니다 기출 따라하기 폴더에 가셔서 기출 따라하기 어, 엑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암호를 입력하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는데요. 암호는 문제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8, 9, 그 다음 별표 512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확인 버튼 누르시면 이제 예제 파일을 불러올 수 있으실 거고요. 예제 파일은 음, 기본 작업부터 이제 중고차 시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첫 번째 문제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표시할 위치 A1셀을 선택하시고요. 위쪽에 데이터에 가시면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져오실 액세스 파일은 편의점이라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합니다. 안쪽에 주문 내역이라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주문 내역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앞쪽에 있는 플러스를 클릭하셔서 마이너스로 표시해 놓으셔도 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거래 구분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클릭, 상품명, 그다음에 판매 수량, 그다음 가격, 포인트, 주문 코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순서대로 쿼리에 포함된 열에 가져와졌나 확인하시고요. 다음 한번 누릅니다. 조건입니다. 판매 수량을 선택하시고요.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카드 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드와 같습니까? 라고요. 이콜 카드 선택하시고 또는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콜 현금을 선택합니다. 카드 이거나 또는 현금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정렬 순서에서 첫째 기준을 거래 구분을 선택하시고 오름차 순, 둘째 기준은 상품명을 선택하시고 오름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어, 마침 누르신 다음에 가져오신 데이터는 어, 표로 A1세부터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이제 문제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어, 정렬 기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에서요. 가져온 데이터를 어, 표로 범위로 변환하라고 했습니다.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디자인 탭에 도구에 가셔서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면 화면에 이제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자료 관리 시트 클릭하시고 고급 필터를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급 필터 문제는 조건을 먼저 입력하시고 추출할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현재 B2부터 J36까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기어가, 그럼 기어에 가서 오토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부터 2 3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B38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기어가 오토이고 주행거리라는 필드명을 컨트롤 C 눌러서 기어 옆에다가 컨트롤 V 하되 음, 5만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거나 같다 5만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다음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필드명을 어, G2셀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는 데 D28과 E28에 복사합니다. 왜냐하면 800 이상 크거나 같다 800이라고 입력하시고 작거나 같다 1000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800 이상 1000 이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지역이 인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인천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가격 옆에다가 붙여 넣으시되 어머 뭐 이거나 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을 다르게 조건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지역이 인천에 해당한 데이터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는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시는 게 아니라요. 문제 봤더니 등록 번호, 그다음에 연식, 그다음에 기업 주행 거리, 가격, 지역까지 필드명을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셔서 45셀에다가 B45셀에 컨트롤 V 합니다. 이제는 고급 필터를 어, 조건도 작성하셨고요. 추출할 필드명도 작성해 놓으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저희는 B2부터 어, J36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조건은 미리 작성해 놨던 B38부터 F40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다른 장소의 복사, 복사 위치가요. 등록번호부터 B45부터 G45 지역까지 음, 필 필드, 어,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져고자 오 합니다.라고 작성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이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인천에 해당한 데이터가 출출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두 번째 고급 필터까지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음,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은 이제 지연제 작업하는 작업 관리 시트에서요 B3부터 J36까지 선택합니다. 위쪽에 있는 필드명을 포함하지 않고요 실제 데이터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범위가 지정이 되셨다면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구요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다음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조건을 입력하시는데 연식의 왼쪽 네자리가2003 또는 20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OR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e q u a OR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왼쪽에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입력하시되 연식이 있는 D3셀을 클릭하는데 절대 참조가 되죠. 클릭하시면 키보드 기능 키 위쪽에 F1부터 F12 중에 F4라는 키를 한번 누르시면 어, 3합함에 달라 다시 F4를 누르시면 D 앞에만 달러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4네 글자를 아이고 다시 제가 다른 키보드를 눌렀네요. D3을 선택하되 F4, F4 심표 여기에서 4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라고. 신표 4를 입력하시고요그 값이 2003과 같습니까? 신표. 다시 한번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left. 네, 대소문자 사실 상관 없습니다. 가로 열고요. d3을 선택하되, f4, f4 두번 누르셔서요. 네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그 값이 2005와 같습니까? 라고 입력합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서식을 클릭하셔서요, 음,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라면,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겠습니다. 글꼴 색깔을 표준색에서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굵게와 색깔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르시면, 2003 또는 2005에 해당한 데이터만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B2부터, B2부터 J36을 선택합니다. 인쇄 영역을 설정하라고 해서요, 우리 위쪽에 가시면 페이지 레이아웃이 있고요. 페이지 설정에 인쇄 영역 설정 클릭합니다. s 저는 B2부터 J36만 인쇄하겠습니다라고 인쇄 영역을 설정을 하셨고요. 두 번째, 페이지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음, 현재 범위 지정된 상태에서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의 페이지 설정에 옵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정 가운데 인쇄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백 탭에 가셔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정 가운데가 될수 있도록 가로와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매 페이지 하단의 가운데는 머리글, 바닥글에 가셔서 하단이니까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시고 하단에는 하단의 가운데 구역에다가 어, 표시와 같이 현재 페이지와 전체 표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번호 삽입, 그 다음에 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슬래시, 또한칸 정도의 스페이스를 주시고요, 전체 페이지 수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재 페이지가 나오고요, 슬래시 뒤쪽에는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옵니다.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까지 작업하셨고요. 인쇄 영역은 설정해 놨는데 이제 확인 버튼 누르시고 시트에 와서 인쇄 영역은 물론 여기에 와서도 하셔도 되는데 저희는 미리 해놨고요. 그다음에 지이셀 음, 가격부터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여 다음 페이지 인쇄대로 설정하고요. P열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반복할 열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저희는 P열을 매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하겠습니다라고. 비열을열머리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물론 현재 인쇄하게 되면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되는데 등록번호부터 잠깐 확인해 볼까요? 파일에 가셔서 인쇄 가셔서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하시면 현재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됩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하지만 등록번호는 마찬가지로 매 페이지마다 번호가 인쇄가 됩니다. 문제에서요 G2셀을 가지고 페이지 나누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G2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페이지 나누기라고 했습니다. 나누기에 가셔서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하시면 아마 페이지 인쇄 영역에 대한 경계 라인이 F와 G 사이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 파일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해보시면 주행 거리까지 나오고요. 이제는 가격부터 시작해서 다시 다음 페이지로 인쇄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레이아웃 작업 하시는 건 여기까지 확인,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음, 계산 작업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클릭하시고요. 첫 번째, 학과,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이용해서 M2에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M7셀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평균값을 구하는데, 평균값을 구해서 라운드업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음... 평균값부터 구할까요? 그럼 평균값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조건에 만족한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다음 첫 번째 레인지는 음, 조건을 찾을 범입니다. 위 조건은 학과가 경영학과라고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학과가 입력된 D4부터요, D43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학과가 있는 영역은 항상 고정된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진표. 그 다음 학과는 바로 왼쪽에 있는 경영학과입니다. 수식을요. 어, 아래로만 복사하신다면 상관이 없는데 옆으로도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L열에 있습니다. 라고 F4 한번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열을 고정할 수가 있습니다. L 열만 고정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중간고사에서 경영학과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어,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면 요 중간고사에서 기말고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네, 열의 위치는 바뀌지만 행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F4 누르시면 절대 참조, 다시 한번 누르시면 행을 고정할 수 있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경영학과에 해당한 중간고사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건축과전작과 이제는 학과에 따른 기말고사의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소수 한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M7세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퀄 다음에서 라운드업이라고 입력합니다. R자까지 입력하시고요. R5 입력하니까 라운드업을 찾을 수 있고요. 선택하고 탭기 맨 끝에 가서 신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자릿수값을 1을 입력하고요.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와 프리퀀시 함수를 이용해서요. 음, 출석 수가 15일 이하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에 해당한 학생 수를 구하는데 구한 값 뒤에다가 그러니까 구한 값에다가 명자를 붙이실 거고요. 그다음에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는 샵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텍스트 함수 아니 프리퀀시 함수부터 작업을 해 볼까요? 배열 함수라서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FR까지 쓰시면 함수 찾을 수 있고요. 함수가 표시가 되면 탭을 누르시면 돼요. 데이터 범위는 우리 학생수에서 가져올 겁니다. 학생수는, 그러 그러니까 학생, 출석에, 대, 저 출석의 점수를 가지고 학생수를 구할 겁니다. 출석의 데이터는 2, 4부터 2, 43까지 선택하시고, 신표, 구간을 구할 범위의 기준은 바로 왼쪽에는 l 1 5부터 L15가 선택이 안 됩니다. 그 밑에서부터. 20이 입력된 l20부터 거꾸로 올라가셔도요. l15부터 l20을 선택할 수 있고, 가로 닫고 여기까지만 하고 ctrl+shift+enter 누르시면 어, 몇 명입니다. 라고 숫자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가 지정된 상태에서 이퀄 다음에 어, free퀀스 함수 앞에 text 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맨 끝에 가서 심표,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 샵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묶어서 샵명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배열 함수이기 때문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다시 한번 완성하시면 이제 구한 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번째입니다. 이름인데요. 아래쪽에 표4에 가셔서 성명, 학과, 중간고사를 이용해서 학과별 중간고사의 점수가 가장 높은 학생의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인덱스, 매치, 맥스함수, 이프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커설 서 M26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퀄합니다. 인덱스함수가 먼저 필요하겠네요. 인덱스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이름입니다. 실제 데이터는 이름, 성명이 있는 C4부터 C43까지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실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그다음 현재 범위 지정한 데이터의 몇 번째 행에서 어 성명, 이름을 찾아오겠습니다.라고 행의 위치를 지정할 건데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구할 겁니다. 또한 매치 함수는 가장 큰 값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학과에서 학과에서 중간 곳의 점수가 가장 큰 값을 가져와야 되니까 맥스라는 함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문제에서 if 함수를 사용해서 학과를 조건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맥스 입력하고 가로 열고 if 입력하고 가로 열고 그 다음 학과가 입는 위치가 D4부터 D43까지 선택하고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L26세가 같습니까? L26은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오분압 참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중간고사에 점수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중간고사의 범위를 지정하되 중간고사의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면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max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신표. 이제는, 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중간고사의 가장 큰 값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한 값이 똑같은 조건의위치에서 어느 위, 음, 몇 번째 위치한지를 구하기 위해서요. 동일한 범위라서요. 음, 앞에 걸 복사할게요. 이 풀을 뺀 나머지를 쭉 범위를 지정해서 Ctrl+C, 그 다음에 뒤쪽에 가서 심표 뒤에다가 Ctrl+V 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했는데 그 범위에 가서 몇 번째 있는지 구하겠습니다. 심표 0이라고 입력합니다. 이제 맥스에 대한 가로 닫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가로의 색깔이 검정색으로 바뀔 거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을 하시는데 현재 어딘가에 인수가 입력 많이 입력되어 있습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인덱스 함수는 array 범위가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행의 값이 들어갈 겁니다. 물론 열이 하나라서 열의 값은 생략할 거고 행의 값이 들어가는데 행의 값에서 어, 매치 함수를 사용할 거고 매치는 첫 번째 찾을 값이 들어가는데 찾을 값은 맥스를 통해서 가장 큰 값을 구할 거고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에 가장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라고 <laughs>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범위가 학과가 갔는지 찾으시고요. 그다음 중간고사. 그다음 아 여기서 잘못되었네 여기서 심표가 들어가 있네요. 어, 같은 조건의 위치에서 찾기 위해서 가로 열고요. 그다음 곱하기로 표현합니다. 심표가 아니라 곱하기.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학과가 동일한 데이터에 중간고사의 점수를 가져와서 그 다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했고요 좀 확장됐죠 이렇게 가로가 다음 칸에 넘어가서요 이제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면 정상적으로 경영학과의 중간고사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은 윤이수입니다라고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는 위쪽에 음,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그 다음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또는 Alt+F12를 누르셔도 되고요. 화면이 좀 크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하시고 문제에 제시된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을 입력합니다. public public function fn 총점이라고 입력하시고 입력받는 값은 출석과 그 다음에 과제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입력받습니다.라고 작성하시고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end function이 만들어지실 거고요. 오타가 있다면 아마 엔드펑션이 표시가 안 되실 겁니다. 문제 제시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총점은 출석 도학기 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서 FN 총점은 FN 총점은 어 출석 점수 도하기 출석 그 다음에 과제 도하기, 중간고사 곱하기 0.3, 더하기 기말고사 곱하기 0.3 입력하는데, 여기까지만 하면 간단할 것 같죠. 근데 문제에서 잘 보니까, 어, 계산하되 출석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서 하나라도 0이면 총점을 0으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f 만약에요, 출석 점수가 출석이 0입니까? 또는 5월 입력하시고요. 중간고사가 0입니까? 또는 기말고사가 0입니까? 그렇다면 된 저희는 FN 총 아니, 0이라면 저희는 FN 총점을 0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 아까 처음에 작성하셨던 FN 총점식을 이용해서 총점을 구하시면 되고요. if 구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총점은 이렇게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단 조건이 있었죠. 세개 중에 하나라도 0이 있다면 0점으로 처리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사용자 정의 함수를 표시할 위치, I4셀에 갖다 놓으시고, 위쪽에 함수 삽입 한번 누릅니다. 저희는 범주 선택에서요, 사용자 정의를 선택하고, FN 총점을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출석점수가 어딨나요? 첫 번째 출석점수, 가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각각 클릭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총점을 구하실 수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거나 I4셀에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등급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화면에 아래쪽에 내려갔더니 표 5가 있고요. 음, 점수 1학기, 2학기, 3학기, 6학기까지 각각의 학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 문제에서는 학기별 총점은 표5에 학점, 학점을 학점에 따른 음, 등급을 찾아가지고 표 6에서 찾습니다. 어, 이 사람의 등급을 찾아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 총점은 어떻게 구하냐? 총점은 음, 1학기의 1점이에요.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0 더하기 0 곱하기 0 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그 값을 오른쪽에서 어, 찾죠. 그러면 SUMPRODUCT 함수를 통해서요 먼저 총점을 구하고요 V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I4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SUMPRODUCT란 함수를 선택하시고요 SUMP까지만 입력하시고 탭키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1학기 d 4 9부터 H49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2학기부터 6학기의 값은 달라질 겁니다. 신표 그 다음 곱할 값, 학점은 어 D48부터 H48이지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학점의 위치는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를 한번 눌러 보시면 우선 총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총점이 0이면 F, 그다음 0부터 이제 5 미만까지는 F죠. 5점부터 9점까지는 D, 10점부터 14점까지가 C. 15부터 19까지는 b, 나머지는 a, 20은 a라고 표시할 겁니다. 그럼 조금 전에 내가 구해 놨던 총점을 가지고 오른쪽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찾아다가 첫 번째 열에서 값을 찾아서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커서를 49셀, i49셀에 갖다 놓으시고 이퀄 다음에 vlookup 함수 입력하십니다. 조금 전에 s 플 m e p r o 를 통해서 구한 값, 다음에 신표. 우리가 찾을 표는 오른쪽에 L49부터 M53에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에 두 번째 열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입력하시고 정확하진 않죠. 좀 근사 값, 추입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생략하셔도 돼요. 그리고 VLOOKUP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각각의 총점을 구해놓으셨던 총점에 해당한 등급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우리가 기본작업은 점수가 외부데이터 가져오기가 10점이고요. 그 다음 고급필터 5점 다음, 조건부 서식 5점, 페이지 레이아 5점에서 25점입니다. 근데 계산 작업은 다섯 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점수가 6점씩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계산 작업이 좀 어려운 게 처음 접한 문제가 났다 하시면, 기본 작업 하시고 뒤쪽에까지 작업하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계산 작업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려웠던 문제를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이제 할수 있는 범위까지 작업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기출따라기에 분석작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작업 첫 번째는 피벗테이블 작성입니다. 피벗테이블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다가 거서를 두시고요. 위쪽에 가시면 삽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표가 있고요. 피벗테이블을 클릭하시면 피벗테이블과 피벗차트가 있는데 나는 피벗테이블만 만들겠습니다. 하시면 첫 번째 나는 피벗 테이블과 차트를 같이 만들겠습니다. 하시면 피벗 차트를 선택합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만 만들 거라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을 클릭하시면 A1부터 I3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겠습니까?라고 범위가 지정됩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셨기 때문에 컴퓨터가 연속된 데이터의 음, 데이터 영역의 위치를 찾아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맞다면 이제 기존 워크시트 선택하셔서 아래쪽에서 넣을 위치를 지정합니다. 어, 문제에서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요. 주문 일자라고 표시된 위치가 L2셀입니다. 그래서 넣으실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L2셀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음, 피버테이블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오른쪽에 피버테이블 필드 목록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시고 드래그를 하시면 되는데요. 주문 일자를 선택하시고 행레이블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거래 구분을 선택하셔서요. 다시 한번 행레이블로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값에다가는 가격을 가져다가 한번 드래그 하시고요.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값에다가 드래그 하십니다. 그럼 드래그 하시면 아까 피벗 테이블 영역에 현재 가져다, 가져다 놓은 필드에 해당한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제 여기까지 보고서 작성 그러니까 그림을 참조하셔서 작성을 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커서를 어, 주문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음, 그룹을 10일 단위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음, 주문 일자가 있는 아무 위치 상관 없습니다.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주문 일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 그룹을 클릭합니다. 어, 월이 아니라 1로 하겠습니다라고 월을 한번 다시 클릭하면 해제할 수 있고요. 1을 선택한 다음에 날짜 수에다가 숫자 10을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 문제에 봤더니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으니까요. 현재는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된 것보다는 음 주문 일자라고 표시가 된게더알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쪽에피버 테이블 도구에 가시면 옵션과 디자인이 있는데요. 디자인 탭을 한번 클릭하시면 이제 화면에 표시가 되는 부분의 스타일을 좀 적용할 수가 있겠죠. 보고서 레이아웃에 가셔서요. 개호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럼 아까 행 레이블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던 부분이 주문일자와 거래 구분입니다 라는 필드명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음, 개호 형식으로 지정하셨고요 또 하나 어, 거래 비율 필드는 추가된 계산 필드로서 가격을 열 학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필드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놓으시고요. 뭔가에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옵션에 가시면 되겠죠. 옵션에 가셔서, 그 다음, 계산에 가셔서, 계산에, 필드 항목 및 집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셔서, 계산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필드 이름을, 음, 거래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가격 비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격 비율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따로 문제에서 음, 어떤 수식이 제공되는 게 아니라 가격 필드를 가져다가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요. 수식에 오셔서 가격 필드를 아래쪽에 있는 필드를 가격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수식에 이퀄 가격이라고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어, 저는 가격 필드를 가지고 작업하겠습니다라고 이름만 가격 비율로 바꿨고요 수식은 이퀄 가격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요 어, 가격 비율이라는 필드가 하나가 추가되어 있고요 가격이 한번 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어, 추가한 필드 계산 필드는 열압계 비율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합계 가격 비율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값 필드 설정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값 표시 형식에서 어, 형식에서 열 합계 비율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네 아까 가격이 아니라 가격 비율로 이제 네, 퍼센트로 어, 열 합계 비율로 표시가 된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버 테이블 스타일은, 음, 밝게 11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뭔가의 옵션 작업 하시는 건 옵션 탭에서 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탭에서 네, 음, 레이아웃이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피버 스타일 바, 밝게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밝게 가셔서, 현재 16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1번 마우스로 클릭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피벗테이블 예, 레이아웃과 위치 지정하시고 그 다음에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 지정하시면 되고요 옵션 탭에서 어, 옵션 추가 작업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룹 지정하는 것까지 피벗테이블을 살펴보셨습니다 피벗테이블 점수는 10점, 10점이었고요 다음은 두 번째 분석 작업 두 번째 포인트라는 시트를 클릭하셔서 매크로와 그다음에 매크로를 작성한 걸 연결하는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비어 있는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그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코드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매크로 이름을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커서를 G5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문제에서요. 포인트는 판매가격 곱하기 0.25인데 어, 인터함수를 사용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nt 판매가격 곱하기 0.25 입력하시고요. 가로 닫고요. 그리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이제 어 포인트 값을 구하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자, 매크로 기록 작업 5. 점 작업 하셨고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는 도형 하나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삽입 탭에 가시면 우리 도형이라고 있고요.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사각형의 첫 번째 직사각형 클릭하셔서 J4부터 J5 영역에다, K5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J4부터 K5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신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를 포인트라고 입력합니다. 포인트 입력하시고 어, 도형에 연결하실 매크로 마우스 오른쪽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매크로 지정해 가셔서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 이름 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현재 텍스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요. 홈탭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서 가로세로 가운데 맞춤의 위치에 텍스트가 표시될 수 있도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포인트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그 다음 조금 전에 직사각형에 연결한 매크로가 제대로 실행이 되는가 클릭 한번 하시면 포인트가 구해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10점 10점에서 20점 문제 살펴보셨고 이제는 기타작업의 첫번째 차트작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만들어져 있는 차트에 다섯 문항인데 차트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각각에 대한 점수는 2점이 되겠죠. 첫 번째, 현재 작성된 차트의 평균 온도, 약간 어, 파란색 계열의 이렇게 막대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꺾은 선형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값을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오른쪽에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트 제목입니다. 차트 제목을 어, 입력하기 위해서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에 차트 제목에 차트 위를 클릭합니다. 차트 제목이라고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저는 범위를 지정하고요. 차트 제목을 입력하시면 지워지면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지중 온도와 평균 온도의 비교라고 입력합니다. 네, 차트 제목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위쪽에 레이아웃 탭에서 범례에서 아래쪽에 범례 표시. 아래쪽 막대의 색깔에 이거는 뭘 나타내고 꺾은선형은 뭘 나타냅니다라고 표시가 된 거를 범례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서식까지 작업하셨고요. 세 번째 지면을 선택하는데 붉은색 막대 하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갑니다 계열 서식에서 계열 겹치기의 값을 9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닫기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입니다. 세로 값축, 세로 축에 있는 값축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축 옵션에서요 최대값 5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채소값 마이너스 6이라고 입력하시고, 주단이 1이라고 입력합니다. 마이너스 6, 그 다음, 5, 1이라고 입력하시고, 닫기를 누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쭉 차트 영역 서식에 가셔서, 헤드리 스타일은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버튼 누릅니다. 저 차트에 대한 다섯 문항 작업하셨습니다. 이제는 기타 작업 두 번째 이제 프로시저 문제인데요. 중고차라는 시트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세 어,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각각의 점수는 5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것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가 좀 쉽죠?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요. 어, 중고차 버튼, 입력 버튼을 음, 편집할 수 있도록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디자인 모드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중고차 입력 버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제가 중고차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저희는 중고차 입력 화면이 점 보여주세요. 쇼라고 입력합니다. 제가 중고차 입력을 클릭하면 중고차 입력 화면에 폼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먼저 명령을 작성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가 폼 초기화 작업입니다.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하시면 이렇게 이제 중고차 입력 화면이 보이는가. 그 다음 중고차 입력 화면을 선택하시고 초기화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기 위해서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네. 개체에 가셔서요.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 폼의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어떤 폼 초기화 작업을 하실 거냐면, cmd 모델에다가 연결할 데이터는 m o d e l r o w s o u 는 cmb네요. 제가 cmd라고 입력해서 안 나온 것 같고요. cmb 모델 r o w s o u 는 k4부터 k8까지입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txt 등록은, 등록일은, 현재 날짜의 연도가 표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열함수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데이트함수 입력하고 가로탔습니다. 오늘 날짜에서 연도만을 표시해서 어 텍스트 등록일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업을 하셨고요 두 가지만 한번 작업을 확인해 볼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신 다음에 중고차 입력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옵니까 그리고 모델의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 등록일에 음, 현재 여러분이 실습하는 연도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이제 연, 모델 선택하고 연식 입력하고 등록인 입력한 다음에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엑셀 어, 중고차 시트에 데이터를 입력하실 건데요. 모델은 B열, 연식은 C열 열머리글의 숫자로 표현하면 A가 1, B가 2가 되고요. 3, 4, 5, 6, 7이라고 열의 위치값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행의 기준값은 B3을 기준으로 한다면,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는, B3에서 연결된 행의 개수는 바로 위에 표 1이라고 입력된 데이터가 연결된 행의 개수를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어, B3을 기준으로 현재 연, 연결된 행의 개수는 이만큼, 이만큼을 지정하시면 몇 개냐면 행의 개수가 2가 됩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4부터 입력이 돼야 합니다. 위쪽에 연결되지 않은 하나와 새롭게 입력할 행의 위치, 줄바꿈의 기능으로 하나를 더 도와줘. 위쪽에 1행과, 그 다음 줄바꿈의 개념으로 1 해서 플러스, 4를 하면, 아니, 플러스 2를 해주면 우리는 음, 4행에다가 데이터를 연결할 수가, 있, 아, 연결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된 행의 개수가 2더라. 나는 4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2를 하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 다시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제가 등록 버튼을 클릭,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라고 작업을 하는데 데이터를 입력한 행의 위치 값을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위치 B3셀을 기준으로 레인지 B3셀 현재 커런트 리전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하겠습니다. 그 다음 연결되지 않은 일행과 줄바꿈할 일행을 더해서 플러스 2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셀즈 i,2 두번째 비열에다가는 c m b 모델에서 선택한 값을 넣으실 거고요. 셀즈 i,3에다가는 연식을 넣을 겁니다. t,e,x,t 연식에서 입력한 값을 넣겠습니다. 셀즈 아이마4에다가는 신차량 가격을 넣을 건데요. 음, 여기서부터 조금 직접 입력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우리 창에 와서 클릭하면 모델은 내가 입력할 거고요, 연식도 내가 입력할 건데 신차량 가격과 감가 차량 가격은 내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찾아다가 표시할 거고요. 등록인가 그 다음에 등록일은 직접 이제 입력할 건데 이두 가지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모델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때는 어, 찾아다 표시할 데이터의 행의 위치 값을 기억할 변수가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L열이 몇 번째 열인가 1, 2, 3, 4, 5, 6 7, 8, 9, 10, 11이죠. 그럼 신차량 가격은 12가 될 거고요. 옆에 있는 가격은 아, 신차량을 12라고 입력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 이제 계산식이 나와 있으니까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비주얼 베이직 창에 돌아가서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한데 오른쪽에 참조할 표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변수 i, lo라는 변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잠깐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제가 어, 모델에서 하나를 선택했어요.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 값을 하나 백폼카를 선택하면요. 모델에서 선택한 첫 번째 값은 리스트 인덱스는 0이라는 값이 반환됩니다. 그럼 0이라는 값이 반환이 되면요. 저희는 배컴카가 4행에 있습니다. 라고요. 4행에 찾아갈 수 있도록 더하기 4를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제가 베베카를 선택하면 리스트 인덱스 속성에 의해서, 어, 두 번째니까 2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0부터 시작하니까, 0, 1, 1이라는 값이 나오니까, 어, 다섯 번째 행에서 값을 찾아야겠네. 마찬가지로 더하기 4가 되겠죠. 그래서, 어, i로라는 변수 안에다가는 CMB 모델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한 값에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용해서요. 값이 구해지는데, 리스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더라. 근데 첫 번째 데이터가 4행에 있더라. 그래서 더하기 4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저희는 가져올 가격은 조금 전에 어, 참조할 표의 행의 위치값 I로라는 변수를 구했고요. 12번째 열이 있습니다. 라고 12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음, 감가 차량 가격은 Sales I,5에다가는 문제 나와있기는 신차량 가격 바로 전에 구해놨던 Sales I,4에 있는 값을 찾아다가 표시해놓은 값에다가 곱하기 0.8, 그다음에 억세, 등록일. 등록일은 좀 이따가 입력을 받을 건데요. 등록일 빼기 연식이라고 입력합니다. 네, 등록일은 조금 이따가 우리 입력을 받을 거예요. 등록일은 어떻게 입력 받을 거냐면 T E X T 등록일에서 입력받을 거고 연식은 DEST 연식에서 입력받겠습니다. 네. 그다음 여섯 번째 셀즈 i, 6은 등록인입니다. 등록인. 그다음에 셀즈 i, 7은 등록 1입니다. txt 등록 1 값을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우선 기본 음, 걸 작성했고요. 추가적인 문제 언급된 건좀 이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 보시고요. 어, 커서를 이제 중고차 입력 버튼 눌렀어요. 모델을 첫 번째 백꼼가를 선택하니까 아마 3,000이따 가져다 표시할 거고요. 연식은 이제 중고차잖아요. 2010년 거라고 제가 임의로 넣어보겠습니다. 등록인은 어 이름을 그냥 홍길동이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임의로 입력하시고 입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어, 모델에서 선택한 백공카 들어갔고요. 연식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홍길동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 신차량 가격은 백공카에 해당한 신차량 가격이 3천이고요. 감가 참, 감가 차량 가격은 문제 제시된 수식을 이용해서 구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에서 이제 수정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어, 음,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여기에 사용자가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또는요 어, 등록일이 연식보다 작으면 여기가 작으면 만약에 연식이 여기다가 2020년 거라고 넣으면. 중고차가 아니겠죠 그래서 등록 오류라고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등록 오류라고 이두 가지를 좀 수정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비주얼 베이직에 가셔서 어, 단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거나 이럴 땐 오류 값을 표시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네 번째에다가 거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사용자가 sales 아, t t t x 연식의 값이 공백이거나 또는 TEXT 등록일이 작다. 누구보다? 연식보다. 연식이 더 크다면 오류가 있는 거죠. 잘못된 거죠. 중고차가 아닌 죠 Then, 그렇다면 저희는 sales i,5에다가 입력에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등록에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표시하겠다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e l S e 아까 구해놓으셨던 거를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 IF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구문으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음, i라는 변수는 내가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고, b3을 기준으로 연결된 행의 개수가 아까 두 개였죠. 연결되지 않은 거 하나와 새롭게 줄바꿈통하기. 이해하셨고요. i로라는 변수가 왜 필요했냐면, 오른쪽에 가격을 찾아올 수 있도록 찾아올 행의 위치를 구하는데, 콤보 상자에서 선택하면, 첫 번째 걸 선택하면 0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0이라는 값을 기억한다면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위치가 네 번째였기 때문에 플러스 4를 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셀즈부터는 쭉 작업하는데 i라는 건 행의 위치, 이 숫자는 열의 위치 열은 a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을 하죠. b부터 데이터를 입력할 거니까 2, 3, 4, 5, 6, 7로 되었고요. 2는 모델이었고 3은 연식이었는데 연식은 숫자로 입력할 수 있도록 점 .value라고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격을 찾아올 거라서 행의 위치값 i로란 변수의 행에 열두 번째 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라고 했고요 강가 상, 차량 가격을 구하는 식은 문제 나와 있는 대로 구,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연식이 비어 있거나 또는 값이 어, 연식보다 등록일이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면 등록 오류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계산해서 입력할 거고요. 나머지는 뭐등록인가 등록일 이렇게 각각의 어, 셀에다가 입력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셨다면 한번 확인해 보고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고차 등록 버튼 눌렀고요. 모델 하나 선택하시고요. 연식을 한번 잘못 입력해 볼게요. 2020년이라고 입력해 볼 거고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등, 입력 버튼 누르시면, 네, 이게 잘못되었죠. 잘못되었기 때문에 등록 오류라고 나왔고요. 또 아까 입력하지 않았을 때, 음, 연식을 입력하지 않았을 때 입력하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등록 오류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험장에서도요, 문제 제시된 어, 작업을 하신 다음에 입력해 보고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입력하셨던 데이터는 지우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기출문제 따라하기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